자, 이제부터 선수 입장이에요. 이제부터 선수 입장이고요. 와. 근데 지금 이 채널의 장점, 장지연 해설 쪽 채널의 장점은요. 그 한강 세빛섬의 사운드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에요. 지금 장지연 채널의 장점은 그 세빛섬 현장 생중계라서 그 세빛섬에서 구경하는 관중들의 리액션 소리가 지금 이쪽을 다 들려요. 그래서 한국인 리액션들이 들린다는 거지. 그냥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제 손흥민 선수 나오면 이제 박수 소리 엄청나게 나올걸? 그 서울에 지금 리액션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저기 세빛섬에 토트넘 팬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거일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 아마 그게 있을 거야. 리버풀 팬들도 있을 거예요. 콕들도 있을 거야. 와. 데스크 모두 선발이래요. 델리알리, 에릭센, 손흥민, 해리케인 다 출전했어, 지금. 결국 데스크 라인이 다 나왔어. 그 챔피언스 오프닝 있죠? 와, 비기어다. 야, 이걸 들려드릴 수 없다는 게 아쉽네요. 이영표 해설위원도 레전드 수비수였죠? 어느 날, The Champions. 아, 이제 시작한, 아직 현악 연주 안 끝났나? 라라라라, The Champions. 연주 끝? 와. 진짜 완전히 색깔 명암 딱 구분돼 있다, 지금. 와. 4-3-2-1 시스템이네요. 아, 4-2-3-1이네, 결국은. 결국은 4-2-3-1이네. 결국은 4-2-3-1 하네, 또. 예상대로 데스크라인 풀 출전에 4-2-3-1이네. 오늘의 심판은요, 슬로베니아 출신이네요. 오늘 주심은. 챔스는 VAR 있어요. 아, 맞아요. 이번 시즌까지는 바뀐 규정 적용 없어요. 그 축구, 그몇 가지 규정이 바뀌거든요. 규칙이 바뀌는데, 일단 이번 시즌까지는 기존 규칙으로 끝내요. 이번 시즌까지는 기존 규칙으로 하게 돼요. 오늘까지는. 그래서 아마 K리그도 다음 시즌부터는 아마 새로운 규칙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근데 아마 FIFA 주관의 A매치 데이는 이번 6월에 A매치 데이 있죠. 이번 6월에 A매치 데이부터 아마 새로운 규정을 적용을 할 거고
지금 20세기야 월드컵도 아마 세 규정 할걸요? 20세기야 월드컵도 아마 세 규정 도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챔스는 어차피 이제 결승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이전 규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포체티노 살 뺐네? 포체티노 살 뺀 것 같아. 아, 행사가 또 있어요? 아, 맞아. 뭐, 묵념 시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번에. 아, 그러네. 네. 추모 시간 있어요? 아.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요렌테 오늘 멘탈 괜찮을까? 지금 추모 중이니까 박수는 칠게요. 아직 킥오프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페인 선수들을 어떻게 요렌테는 아마 오늘 교체 출전 하겠죠? 아, 다이아몬드 사살이었네, 결국은. 다이아몬드 사살이. 리버풀이 선축하네요? 리버풀은 433이죠? 자, 가자! 시작부터 왜 저래? 네. 어우야? 아유. 뭐야? 뭐야, 실속 후에 왜 페널티에서 핸드볼이야? 뭐야? 아, 근데 팔을 내리는 동작이어가지고 지금 핸드볼이 돼버렸나봐요. 지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네. 일단은 페널티킥 모하메드 살라. 저거는 번복 안될것 같아요. 살라가 작년에 경기 초반에 어깨 다쳐서 교체가 됐었잖아요. 이거 뭐야? 과연 살라 과연 이게 뭔 일인가요? 네, 살라 넣네요. 아휴. 이게 뭔가요? 아니, 시스코 거기서 손을 왜 이렇게 내리냐고. 그냥 차라리 이렇게 올려버리지. 그냥 이렇게 올려버리면 피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무슨 장현수도 아니고. 장현수 선수도 아니고 무슨. 장현수도 아니고 무슨.
시속구 어떻게 된 거야? 네, 20세 월드컵에는 지금 적용이 돼요. 아, 주심이 이번에 그 바뀐 규정을 핸드볼로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주심들은 심판은 뭐라고 할수 있는 게 심판들은 이미 새로운 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상태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문 시작부터. 왜 시작부터 그렇게 찍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할 말을 잃었네요, 지금. 에. 일단은. 아, 제가 아까 박수 쳤던 거는 그냥 살라가 골 넣어가지고 그래서 박수 친 거니까 그래 니네 골 넣었구나 뭐 그런 거. 왜냐면 저는 이제 응원팀은 토트넘을 정했긴 한데 이제 뭐 작년에 러시아 월드컵 중계 제거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집트 편파 중계를 하긴 했었거든. 이집트 경기 중계를 하긴 했었기 때문에, 살라를 계속 봤으니까. 아마 VAR 팀도 태클을 안건 이유가요. VAR 팀에서 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 신호를 보내요. 근데 VAR 팀도 어차피 새로운 규정에 대한 걸 아니까. 어쩌겠어요. 하여간, 시소코가 지금 경기 초반부터 찬물을 끼얹어버려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경기를 볼 맛이 참 뭔가 좀 그렇죠. 트위터 반응 좀 잠깐 좀 봐야 되겠다. 제가 지금 트위터 타임라인 좀 잠깐 볼게요. 핸드폰 좀 돌려가지고 잠깐만요. 트위터 반응 좀 보고 와야 되겠다. 폰으로.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트위터 좀 볼게요. 트위터.
아, 피펌즈가 우승을 하긴 했었는데, 아니, 트위터에 그냥 내가 떠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인천 부평 로데오에서 펌프데이가 있었는데, 역시 우승은 피펌즈가 했는데, 그 결승전에서요, 원래 그전까지는 피펜즈가 항상 퍼펙트로 이겼는데, RSS, 유수석 선수가 대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 경기는 이겼대요. 처음으로. 어차피 최종 우승은 못했지만. 비메라를 이겼나봐. 이렇게 되면, 지금 토트넘, 오! 예, 아니, 지금, 너무 급하게 차고 있다. 어쨌든, 해시태그 검색을 하면 되겠죠? 유씨의 파이널? 시소코를 한번 검색해볼까? 누가 봐도 PK네. 시소코 얼마 먹었냐? 지금 트위터에서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 시소코에 대한 트위터 타임라인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면 케인 탓이 아니고 시소코 탓 되겠네. 예, 지금 각종 여러 국어로 시소코에 대한 욕이 나오고 있어요. 타임라인에. 이렇게 1대0으로 끝나면 시소코 기자회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시소코로 검색을 하면 지금 트위터에는 시소코에 대한 엄청난 욕이 쏟아지고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트위터 찾아본 거야. 쩝쩝. 뭘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아, 지금 뭐 생각이 나겠어요? 근데 진짜. 저거 하나 때문에 지면 진짜 우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면 이제 저대로 1대0으로 끝나버리면요. 이거는 아마 무사시 시소코 본인한테도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거예요. 시소코한테도 엄청 트라우마가 될 거야. 어우! 오. 아, 저거는 토트넘 공격이죠. 네, 리버풀 반격. 지금 경기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아까 그 시소코의 시소코의 그 플레이 때문에. 아, 진짜. 아, 지금 내가 입에서 욕 나올 뻔한 지금 상황을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금 나욕 나오게 생겼는데. 와. 이대로 끝나면 진짜 시소코 한 6개국어로 한욕 먹을걸요? 6개국어로 욕 먹을걸? 오, 누군가요? 트리피어? 살렸구요? 에릭센? 시소코 에릭센? 에릭센 올렸고요. 아, 짧았어. 에이씨. 아유, 난리 났어, 리버풀 팬들. 야. 어우. 아, 그 펌프대 뒤풀이 이제 끝난 거야? 어우. 여태까지 마신 거야? 어우. 하여간, 이 사람들. 엄청 마셨나 봐. 오우, 오우씨. 알렉산더 넣어드렸어요? 지금 계속 트위터 실시간 반응 좀 내가 확인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SNS. 트위터하고, 페이스북하고. 뭔가요? 헐, 관중 난입은 또 뭐야? 여자 관중이 그 모노키니 코스프레 하고 난입했어요. 문
오, 시소코 이번에는 그래도 오, 잘 버텼어요, 이번에는. 어, 손흥민. 아. 아유. 그쵸, 피지컬은 좋죠. 지금, 뭐라고 지금, 뭔가 말을 이어가기가 좀, 그래요. 이게, 입중계 보시는 분들은, 중간에 좀, 진짜 말이 없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입중계를 볼 때는. 예. 그래서, 어차피, 왜냐면, 야, 아까 손흥민 선수 찬스 보여주고 있어요? 알렉산더 아놀드의 정강이 맞고 튀어나갔어? 오, 유리스 펀칭. 와. 와. 아유, 유리스도 참. 자. 오우, 야, 살라 저기서 슛을 쏜다. 오, 이번에 수비 잘했. 아. 오우야. 어우야? 아, 이거 좀. 그치. 이번엔 막았네요. 그렇지. 한골 먼저 들어갔으니까 여유가 있겠지.
그리고 보통 결승전은 선제골을 먼저 넣으면 심리적으로 유리해져요. 반지 손 썼다고? 비디오 볼까요? 어우 씨, 손바닥으로 얼굴 때렸네. 손바닥으로 얼굴 때렸구만. 카메라 돌려보면 다 나와. 저게 고의가 없는 거야? 포체티노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아까 그 추모 그 뭐냐 추모 행사한 거는 호세 안토니오 레이에스래요. 그 세비야 그 구단 선수라고 하네요. 뭐 일단은 계속 지금 SNS 반응은 제가 확인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야, 난 지금 토트넘 봐야 되는데 왜 자꾸 리버풀 트윗만 나오냐? 토트넘 봐야 돼. 그래. 해리윙스 묶기 어우 트래피어 지금 토트넘 팬들 보여주고 있는데 멘붕이에요 다들. 어이씨. 손흥민 선수 올사이드고요. 손흥민 올사이드. 아, 좀 밖으로. 아, 기뻐 올라갔어? 에이씨. 씨, 들 거면 좀 빨리 들지. 왜 그때까지 간 다음에 깃발 드냐고. 저거를 벗어났다고 보는 건가요? 아휴. 아. 지금 토트넘 선수들 지금 마음을 좀 평정심이 좀
평영심 좀 잃은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계속 뭐 푸싱파이어 오고.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이거 잠깐만요. 나도 감스태님처럼 안경 거꾸로 쓰고 뭘 해봐? 응? 그건 아니고. 아이씨. 케인 몸좀 사려야 되는데. 아우야? 아유. 오, 잡았고요. 아이씨, 스텝 꼬였다. 시소코 시소코 시소코. 야, 패스가 저기서 저렇게 막히나요? 패스 차단됐고 다시 올려야죠. 다시 올려야지. 어이씨. 야, 케인? 오, 아웃. 저기서 공을 놓쳐버리면 어떡해요? 손흥, 델리알리, 델리알리, 델리알리.
아, 패스를 했어야지. 자, 델리알리 바로 코너킥 가나요? 근데 아까 그 여자 사람 모노끼니 입고 관중난 입 그거는 왜한 거야? 모노끼니 입고 관중난 입은 왜한 거야? 그치, 불안 붙었지. 오우. 아, 반칙 아니네요? 어쨌든 그렇게 일격을 한번 맞은 것 이외에도 지금 리버풀이 약간 공격이 좀더 활발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이 뭔가 무기력하게 밀리고 있진 않거든요. 뭔가 시도는 해보는데. 아이. 빈 곳에 잘 패스 잘 했고요. 그치, 둘다 부담은 크겠죠. 지금 점유율 자체는 토트넘이 더 많아요. 유효슛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 아, 너무 멀리 보냈어, 시소코. 시소코 오늘 정신 안 차리지? 아, 저때 뺏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저거 뚫리잖아. 저거는 요리스가 계속 끝까지 집중을 했어요. 와씨. 와씨. 저렇게 뭐 밀고 다니냐? 리버풀의 코너킥이고요? 어이씨.
살라는 저기서 살라가 발리 슈팅이 제대로 안 맞은 것 같고요. 아, 베르통은 부상이야? 헐. 뭐 맞았나? 맞았나요? 아니면 베르통원이 얼마 전에 그 뭐냐 얼굴 부상당했을 때 그게 약간 뇌지탕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교체되면 다들 막 울면서 교체될 텐데. 다들 여기 챔스 결승까지 올라오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 충돌한 거야? 손흥민 선수한테 뭔가 작전을 알려주네요. 작년에는 살라가 그랬죠. 작년에는 살라가 저러가지고 어깨 다쳤었잖아요. 그 전반에 교체가 됐죠. 작년에는 살라가 그렇게 교체가 됐는데, 왜요? 어우. 아우. 저기서 보고만 있냐. 얼굴로 막았어? 아프겠다. 어우야. 아이고, 지금 요리스도 긴장했나? 공을 잡다가 놓쳐가지고 그게 아웃이 돼버렸어요. 보통 골키퍼가 저렇게까지 실수를 하면. 네, 살라의 코너킥. 네, 걷어냈고요. 리버풀의 드로잉. 너무 안정적으로 수비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쵸, 저렇게 끊어야지.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려니까 바로 두 명이 달려들고. 아, 결국 교체를 준비를 하네요. 아, 베르통은 결국 교체인가요? 아, 케인을 교체하는 거야, 그러면? 베르통은
지금 베르통원이 빠져있잖아요. 베르통원이 빠져있어가지고 베르통원 자리에 넣어야 되거든요. 베르통원을 빼고 일단은 손흥민 선수 공 잡았고요.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네요. 어쨌든 지금 베르통원이 지금 베르통원이 결국 빠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루카스 모우라를 투입을 하면서 지금 케인을 그러니까 케인 상태가 100%가 아니라서 지금 전술을 아마 좀 바꿔야 될것 같나 봐요. 루카스 모우라를 아예 베르통원 대신에 투입을 하면서 아마 지금 포메이션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베르통원 부상이고요. 베르통원은 결국 바꿔주나 봐요. 어깨가 꺾였나 봐. 물론 축구는 발로 차는 거지만 이게 어깨가 아프면 정상적으로 달리기가 힘들거든요. 그 몸싸움에서도 이기기가 힘들고 손흥민 선수 패스. 슛! 에릭센 왼발. 공간 나왔다고 너무 힘들어 갔죠. 추가 시간 2분이고요. 어이씨. 이대로 진짜 이 점수 이대로 끝나면요. 진짜 시속고 욕먹어요. 토트넘 공격권? 토트넘 로잉? 지속고 베르통원 다시 들어왔네요. 다행이다.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다행이긴 한데. 오! 아야, 저렇게 패스하면 어떡하냐. 미끄러지고요. 전반 그대로 끝날 것 같죠? 전반이 그대로 끝날 것 같은데, 네, 끝나버리네요. 전반전 그대로 끝나버리고요. 아유. 너무 조심했어요. 네, 일단은 전반이 끝났고요. 일단은 그 시소코의 그 페널티 구역에서의 한 번의 그 실수 때문에, 네, 1대0으로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자, 일단 전반 다시 보기 여기서 나눌게요.